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오늘 팀 연습이 있어가지고 연습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희는 뭐 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심지어 오늘은 제가 기자 알바를 갔다 오는 바람에 조금 지각을 했어요. 근데 리더의 권한으로 조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저희가 팀을 결성하고 나서 처음 모이는 자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뭐 좀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. 어? 서프라이즈인가?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. 진짜 40분 정도 늦었잖아요. 근데 지금 저보다 늦는 거거든요 다? 이게 심지어 저희가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게 다 와이파이 사용하는 곳에서만 연락이 돼가지고 이건 이게 진심이에요. 첫 연습 모임에 40분이 늦은 엄지윤과 아무도 나오지 않은 멤버들. 답이 없다. 여러분들한테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아요. 혼자 연습하고 있을게요. 제가 그래도 리더니까 잘 이끌어줘야죠. 혼자 연습을 시작한 지윤 씨. 멤버들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. 이게 아니야. 오랜만에 이렇게 연습하니까 그래도 깨끗하네요. 아직도 안 오긴 했지만요. 이 땀의 결실이 집을 쳤으면 좋겠네요. 안녕하세요. 뭐냐? 늦어서 죄송합니다. 너 일로 가까이 와봐. 너 왜 늦었냐? 하필이면 계속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500m 앞 좌회전하세요. 이 부분에서 제가 500m에서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495m에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. 너 아직 이쪽 잘 모르는구나. 뒤에 가서 엎드려프 자고 있어. 미안해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왜 늦었어? 저 이제 나이가 44이 되다 보니까 아침잠이 없어졌어요. 그니까 왜 늦었냐고. 아침잠이 없는데.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그 식곤증이랑 그 잠이 많아져요. 점심때. 그래갖고 이제 그거 자다가. 자다 늦었어? 자다가도 늦은. 왜 손이 그게 뭐야? 자다가가 뭔 자다가가야? 지금 언니는 내 얼굴에 땀 안 보여? 기름절 땀 왜구나. 왜 우리가 아이돌 결성하자고 했을 때 허락한 거야? 왜 승낙한 거야? 진짜 같은 아이돌 생활 하니까 너무 들떠가지고 옷 꾸며 입고 화장하고 이런 거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몇 분 늦은 거 가지고. 몇 분이 지금 3시간이야. 나만 정확해. 나만 항상 계산적이야. 지도 존나 늦었으면서 뻔뻔하게 우기고 본다. 이것이 지하 아이돌식 군기잡기다. 우리 내세 양성이라고! 내가 지금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또 많이 있으시잖아. 내가 마흔 되시고 어머니가 일은 넘으셔서 병실에 누워 계시거든. 이 말까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간호를 해야 돼. 지금까지 계속 간호하고 왔고. 간호하고 바로 온 거야? AI답게 슬픈 이야기는 관심도 없고 몰래 본인 화장부터 고치는 오타키 씨. 조금만 더 어렸어도 내가 진짜 과거로 조금만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진짜 마흔 살만 돼도 이렇게 힘들진 않아. 또 무섭다. 진짜 의미가 없구나. 왜 이렇게 늦었어? 미쳤어? 그래. 왜 이렇게 늦어? 미안. 조용! 뭐 다른 팀은 없겠지만 우리 팀은 내리갈굼이라는 시스템이 있어. 내가 그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. 야!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이따가 안 보여?
리더의 땀 안 보이냐고, 열정 안 보이냐고.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좋아. 아닙니다. 지금 문은 열려져 있어. 아닙니다. 앞으로 룰을 정한다. 한 명씩 정해. 난 지가가 절대 하지 않는다. 룰을 하나씩 정하라고요? 그래! 소리 지르지 않는다. 야 ᄉ년아, 욕하지 않는다. 어디 가서 서로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. 오케이, 다 수용하는 걸로 하자. 네. 그리고 마지막, 항상 진심으로 대할 것. 깨지고 부딪히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멤버들. 아!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아, 여러분, 이제 저희 이거 다시 화목하게 좀 연습해보려고 하는데, 저희가 이제 제가 리더로서 좀 지령을 내린 게 있거든요. 저희가 좀 마케팅? 바이럴이 돼야 되니까, 릴스 같은 거나, 그리고 많이 킥이 좀 될 수 있는 안무, 저희 좀 연습해와라 했거든요. 같이 한번 보시죠. 이번에 그 새로 안무 들어가기로 한 거 준비했어? 아 진짜 연습 많이 했어. 해봐 빨리. 아래 아래 못 말리는 아가씨. 이것도 안무로 넣자. 다 괜찮지? 44살 먹은 나도 안 돼. 그냥 무릎이 나갈 정도로 해. 아, 너무 해봐. 괜찮은 안무잖아. 아 이거 나만 해. 하나 둘 셋. 아래 아래 못 말리는 아가씨. 졸라 근본 없는 안무로 릴스를 찍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겠다는 그녀들. 역시 답이 없다. 오케이, 다들 잘 봤고, 다들 오므려! 이번에 좀 노래를 좀 우리가 보컬을 위주로 연습을 하기로 했잖아. 그 준비했지? 아. 이게 지금 또 유행하는가? 같이 다 같이 해보자.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호흡이 되는지 봐야 되니까 시작. 달고 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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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 조심해. 우리 아이돌이야. 달기 달고 달기 달고 달기 달고 달기 달고 달기 달고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 달디 난 밤냥갱 밤냥갱이야. 너무 잘한다. 달디 달고 달디 노래 실력이 곱창났다. 위기다.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디 얘는 음을 못 내는데 어떡해. 래퍼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. 아, 달디 달고 래퍼. 오타키에게 래퍼 포지션을 뺏기려고 하자 위기를 느낀 암걸씨. 야 너 그렇게 행동해서 말랬지 내가. 아니 근데 우리 같이 들어왔잖아. 내가 너한테 반말하라고 했니? 아니 그럼 어떡해. 나는 언니 나이를 알아도 난 기계라서 내 나이를 잘 모르는데. 와 이게 싸가지가 진짜 없네. 어른 공격 너 모르냐? 나 몰라 안 배웠어. 와 로봇년이라 그런지 아주 싸가지가 존나 없네.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. 와 이럴 때만. 야 너 리더 앞에서 막 못 알아듣는 척 다 하지만 니 다 알아듣지. 안돼 아닌데 나 하나도 모르는데. 와 나 진짜 개빡치네.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. 아우 씨. 나 다 이룰 수 있어 근데 진짜. 안 아프다매. 야 맞아 맞아 안 아프다매 안 아프다매. 자 이번에 유행하는 그 투어스 챌린지 있지? 유행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챌린지를 이제 와서 하고 자빠졌다. 역시 답이 없다. 내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. 계획대로 되는 일 없어서 뭐야? 5, 6, 7, 8 사랑해. 오케이. 와, 너무 좋다. 와, 진짜 너무 좋다. 와, 진짜 우리 지금 와 땀 냄새. 아, 진짜 너무 너무 고생했고 다들. 오늘 조금 뭐 작은 트러블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래도 더 열심히 활동하고 화합하오는 그런 팀이 되보자고. 공연 준비도 다 해야 되고 또 틈틈이 굿즈도 만들고 앨범도 만들어야 되니까 목 관리 다들 잘하고 알겠지? 네. 화이팅. 하나 둘 셋 화이팅. 우여곡절 끝에 첫 연습을 마무리한 메이토.
그들의 앞날은 정말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을까?